올해도 시작된 전 파티. 뭐 만들어야 되지? 동그랑땡, 깻잎전, 고추전, 호박전. 아, 그 버섯이 있어. 그래서 힘이 나오면 버섯땡까지 조금 하는 걸로. 두부 짤순이를 옛날에 사놓고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오늘 한번 써볼까 해. 여기다가 두부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는 거. 이렇게 해서 오!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이걸 돌리면 두부를 짜주는 거지. 신박한데? 이게 시간이 좀 이렇게 냅둬야 될 것 같고 얘는 파를 한 두 줄기 이거 다 다지면 너무 많을까? 일단 해봐. 파가 너무 실하다. 한여름 같아. 벌써 이렇게 잘 자라? 무슨 대파 같아. 대파 같지? 얘도 많이 넣으면 또 잘 안 갈리잖아. 아니 이게 생각보다 딱딱한 거를 많이 넣으면 안 갈리더라고. 아, 이거 아예 힘을 하는 게 아니고요. 알고 있어. 저도 알고 있다는 거. 맞아요. 봐, 이게 안 갈려. 아니 이게 너무 딱딱해서. 이게 2단이어서 힘이 그렇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. 일단 이것만 해보자. 응. 물이 이만큼이나 나왔어. 오씨, 깜짝이야. 우와, 반만 해줬어. 아무튼 물이 이렇게 나왔어. 이거 괜찮다. 짠. 아 근데 이거 너무 좋다. 잘 짜지네. 응. 갑자기 엄청난 점프. 아 도저히 촬영을 할 여력이 없었다. 빵. 맛보기 용천. 먹어봐야 되는데. 저는 한바탕 시켜서 한바탕 정리하고 넣은 거고 야채전, 버섯전, 동그랑땡, 깻잎전, 고추전까지 완성. 힘들어 죽겠다. 와. 고생했어. 아우 고생했습니다. 고마워요. 고생했습니다. 어제 잠다. 아 언제 치우냐 이거. 그래서 오늘 저녁은 연어 솥밥 만들어 먹으려고 연어 냉동실에 있는 거 지금 녹여놨어요. 그래서 이거 세동에서 연어 솥밥 간단하게 만들어서 먹을게요. 여기 세동인데 간 자체가 좀 작거든요. 불려둔 거 물 얼만큼인지 모르겠다. 말린 표고버섯 빵 불려놓은 게 다시 확실히 퇴근하고 나면 정신이 없다. 누구지? 아 나는 이게 연어를 이렇게 구워서 그래야 맛있어. 휙! 다 흘렸어.
빵. 양념장 맛있어. 오빠, 응. 그 집게로 응. 얘 좀 건져줄래? 빵. 예쁜 건 포기해야겠다. 오빠 미안해. 내가 팥을 잘못 정한 것 같아. 오, 맛있겠다. 냄새가 진짜 끝내준다. 밥을 많이 했나 봐. 꿰잖아. 일단 간이 짠 진짜 맛있게 생겼다. 냄새가 버터 들어가가지고 일단은 양념장 넣지 말고 그냥 먹어도 맛있지. 많이 넣을 필요가 없겠다. 조금만 짠. 이거 진짜 별미다. 난 연어 이렇게 먹어도 무슨 맛인가 했는데 버터가 들어가니까 엄청 향기롭구나. 연어도 생각보다 많아. 오히려 연어 스테이크보다 이게 나은 것 같고. 맛있게 들어있구요. 새 사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자, 빵! 그 뭐야? 이게 그게... 그 배터리. 아, 포장 진짜. 오, 무슨 약간 스키장에서 써야 되는 거죠? 진짜. 빵! 오! 애플 로고 맞지? 이리로 해. 와. 오, 깜짝이야. 대박. 근데 신기하긴 하다. 빵! 에? 오오오오 씨. 잘 꺼져. 잘 꺼져. 아, 나 동명이 나타났어. 어떡하지? 나 계속 놀려봐. 어, 두 마리다. 지금 퇴근을 했고 우리도 집에 왔습니다. 코스트코에서 사온 대용량 미트볼을 넣어서 그냥 파스타 대충 해서 먹으려고. 냉동실 자리를 너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좀 스트레스 받는 애물단지이긴 한데. 하기야, 네. 몇 개 먹을래? 에이, 작네? 다섯 개. 작네, 다섯 개 맞아? 오빠 다섯 개면 요만큼이다. 정확히 말해 다섯 개만 먹어. 50개도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? 모르겠어. 더 할까? 아까 다섯 개만 먹는다며. 무슨 소리야. 됐어? 어. 1인당 두세 개 먹으라고 됐어. 아, 다섯 개가 1인분이래.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, 24개니까 우린 5인분이야. 그쵸? 미국 사람들 그거 다섯 개가 다 될 것 같은데. 50개 먹을 것 같지 않아? 면은 오늘 이거 조그만 리가토니 먹을 거야. 맷지 리가토니. 이거 약간 좀 시커매진 것 같아. 맛있을 것 같아. 오오오. 좋아. 가져가 봐.
맛있어? 맛있지? 맛있대. 응, 약간 신기하다. 피자 맛이 나.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데? 샐러드도 만들 줄 안다 이런 거 지금 강조하는 중이야? 죽었어? 토마토 탕이네. 브라타 치즈를 곁들인 방울토마토 등. 물을 따라냈고 마늘 조금만. 많이 안 느꼈다? 오늘 밥은 코스코가 다 해줘. 뭐? 한 3분의 2? 절반 정도만 넣을 거야. 어, 충분할 것 같은데? 맛있어? 빵! 다 튀었어. 맛있어. 갑자기 더 이상 파스타가 아닌 것 같은 이 느낌 뭐지? 뭐 없었어? 아니, 아니. 미트볼 자체가 짭짤해서. 맞아. 그냥 진짜 토마토 향기만 나면 될 것 같아. 우리 또 오늘 저 방울토마토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. 오빠 치즈 많이 줘? 많이 줘. 매우 많아. 매우 많이? 응. 우리 양 진짜 많다. 더 빵! 더 많이? 더. 어, 그렇게. 어, 그 정도. 진짜 이거? 이렇게? 땡큐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TV는 요새 커플 팰리스? 그거 엄청 재밌게 보고 있어요. 커플과 관련된 연애 프로그램 중에 끝판왕인 것 같아. 약간 진짜. 면 좀 더 익었어야 되긴 하나? 그냥 먹어봐. 미트볼 위주로 먹어. 생각보다 소스가 별로 안 짜가지고. 미트볼 짭짤한데. 진짜 그거 미트볼 피자? 미트볼 샌드위치 안 들어가는 그 미트볼 맛이 나.